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매년 민속문화해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올해는 이제 경기도 민속문화예요. 2015 경기 민속문화해의 그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전을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 체가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경기 어떠하니요과가 이 경치가 어떠한가, 너희가 이 경치를 아느냐 해서 약간 자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기 어떠하니요과라는 제목을 이제 정한 거고요. 이번 전시는 좀 특이하게 경기도 전반적인 동서남북의 형태를 이제 가져와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은 넓은 평야 지대, 경기 서부 지역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경기 동부는 이제 그 강원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쪽에는 임진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네 군데의 그런 민속 이제 생업 문화죠. 생업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민속 문화를 이번 전시에 이제 그 컨셉으로 해서 예,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경기도의 이제 권역, 네 개 권역을 나눠서 이제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경기도는 문화의 집산지이다는 것을 이번 전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방에서 올라오든 서울에서 가든 경기도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이제 전시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전시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일부는 경기를 아이다. 과거 경기도는 어땠고, 어떻게 그 형태가 유지했으며, 이제 그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경기도를 만나보고, 이제 두 번째는 동서남북의 이제 경기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동쪽은 산간 지역의 모습, 그리고 서쪽은 바다와 갯벌, 남쪽은 평야, 이제 북쪽은 큰 강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생업에 나타나는 민속 문화와 생업에서 파생되는 이제 민속 놀이든 그러한 이제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번 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부에서는 이제 경기의 모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각각 다른 이제 생업 문화가 하나의 이제 시장으로 모이는 거죠. 여기는 문화의 집산지다 해서 문화가 집합하고 확산하는 예, 그런 형태로 이번 전시를 예,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경기를 아이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동국지도하고 경기감영도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기감영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때 보던 그런 경기감영이 위치가 지금 서대문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대문 안에만 이제 서울이었고, 사대문 밖으로는 다 이제 경기도였다는 것이죠. 이제 경기도가 얼만큼 서울과 가깝다. 그런 것을 좀 이제 지도와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2부는 경기를 만나대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그런 지형 형태에 따른 민속 문화를 이제 만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남쪽의 평야, 그 다음에 서쪽에는 바다, 동쪽은 산, 북쪽에 있는 강 문화를 이제 만나서 아, 이런 곳이 경기도구나. 그러니까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동서남북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박물관에서 네 군데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뭐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과 평택 일대로 넓은 평야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생활 문화를 이제 생업이죠. 농업 바탕으로 한 생업 문화와 그리고 그에 관련된 뭐 이경석의 괴장,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농업 문화에서 이제 파생되는, 농업에서 파생되는 그런 놀이들을 좀 이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천의 거북놀이하고 이제 평택의 평택농악을 이제 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안산, 시흥 쪽에 이제 갯벌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갯벌에서 사용하던 거와 그 다음에 그 경기 서남부에서 이제 행했던 경기 도당굿 관련된 이제 유물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금하면 이제 전남 쪽 신안이나 그쪽으로 했는데
요즘 같은 과거,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소금을 이제 많이 생산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곳이 대부도의 동주염전, 그리고 저 화성에 가면 이제 공생염전이라는 염전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전시해놨고요. 동부 쪽은 산이 많아요.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양평, 가평 일대로 뭐 명지산이나 용문산이나 큰 산들이 있기 때문에 신만이들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산간에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수면어업이죠. 내수면어업이란 것은 이제 강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뭐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민속박물관에서 지역 민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북부 쪽에는 이제 파주시 문산읍 임진일에서 이제 직접 이제 조사자들이 이제 조사를 1년 동안 그분들의 생업, 민속문화, 세시풍속 등을 이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했던 그런 자료들, 내수면업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북부에 이제 전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3부 같은 경우는 경기의 모이다입니다. 모든 물산들은 경기도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이제 남쪽이나 안성이나 저 북부 양주 쪽에는 큰 길이 있었어요. 그 큰 길에는 시장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물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 그 상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좀 이제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 상인들이 연입회들을 모은 거예요. 연입회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남쪽은 남사당, 북쪽은 양주 별산대예요. 근데 특히 별산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송파에서 산대놀이를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연입회 활동을 하게 했는데 워낙 송파 그 산대들이 바빠요. 그래서 양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활동해서 그래서 앞에 양주 별산대예요. 그래서 산대놀이가 아니고 별산대 그런 것을 이제 전시해 놨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이제 문화들을 좀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시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목가구 이제 일반 이제 뭐 사대부나 그렇게 사용했던 경기 목가구, 경기 반다지 이제 그런 거 했는데, 그리고 그 이천 여주 광주 쪽에 이제 분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강을 이용해서 이제 도자기를 이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땔감과 흙이 좋아서 이제 양주 그 광주 쪽으로 이제 분원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었던 도자기.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의 대표적인 게 유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대부들이 안성 유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면 자기 입맛에 딱 맞게 이제 만들어낸 데서 안성 맞춤, 그래서 안성 유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해서 하나의 이제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관람객들한테 아 이것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이제 민속 문화구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전시를 보시게 되면 경기도의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메인이냐, 어느 지점이 메인 지점이냐, 이제 기획자로서는 그 메인이 없습니다. 이번 전시는 메인이 없고 동서남북에 있는 특색 있는 그런 문화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쪽 문화가 뭐 뛰어나다, 서쪽 문화 뛰어난 게 아니고 동서남북의 생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그런 민속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민속 문화를 이제 관람객께서는 아 경기도가 가까운 곳이지만 이러한 여러 개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생업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 주시는 게 이번 전시의 가장 주된 이제 목표입니다.